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아신산업입니다. 아, 쉽지 않네요. 그쵸? 여기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양봉, 조정, 양봉해갖고, 여기를 이제 뛰어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얘 뭐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 거래일 동안 음봉으로, 음봉이 9개예요. 음봉이 9개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조차도 얘가 올라갔다 떨어졌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올라갔다 옆으로 눕고, 시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진산업은 참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갔던 14일, 15일, 16일, 이때를 한번 좀 볼까요? 언제인지? 14일, 15일, 16일, 이때죠. 이때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었고, 이것도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돌려 말하면은, 아니, 외인들이 매수가 이만큼 들어왔을 때는 이런 양봉들을 좀 그려봤는데, 이만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살짝 칭찬을 해주자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 또는 저항의 역할을 했던 이 라인 근처를 다시 왔어요.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데, 굳이 여기까지 밀렸어야 되느냐.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고 빠르게 여기서 한 4,750원 라인 정도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서 빠른 매매를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울 뿐이죠. 자, 일단 우리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매수가가 어디예요? 요 라인이에요. 그쵸? 요 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 구간이에요. 지금은 좀 기다려볼 필요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부터 끌고 왔잖아요. 기다리고, 매수해서 손절하고, 또 들어가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마시고, 한번 더 가져가보자. 어떻게?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올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1월 초부터, 첫 주부터죠. 적극적으로 시장을 참여하고 공격적인 매매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말로만 이런 걸까요? 아니죠. 저희 VIP 회원님도 오늘도 20종목을 매매했어요. 20종목 가깝게 매매를 했습니다. 스윙 종목, 단기 종목, 장중에 단타 종목까지 해갖고 20종목 정도를 매매를 했어요. 이런 것들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21선이 딱 걸쳐져 있어서 21선을 이탈하는 이런 하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공격적인 매매를 한다고? 네. 저희는 공격적인 매매를 해요. 왜? 여기서 음봉이 나오더라도 예전에 보여줬던 이런 하락폭을 그릴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시장은 적극적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왕창 챙겨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허브 경례 TV를 찾아오세요. 혼자 사기 겁난다. 혼자 사기 어렵다. 나는 마음은 알겠는데, 야, 이거 나 또, 내가 매수하면 또 손절 나갈까봐 겁이 난다. 그래서 클릭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를 찾아오세요. 일주일에 4개에서 한 6종목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면 여러분 자신감 찾지 않겠습니까? 수익금도 늘어날 거고, 그쵸? 수익도 늘어날 거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도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